지원해가지고 뷰티즌 들어갔는데 1년 만에 거의 10만 가까이 컸었어요. 항상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핑미를 완주 듣고 싶어요. 자신감 생겼어. 나 할 수 있어. 마랑님한테 완전 잘 어울릴 것 같은 블러셔가 있어서 제가 가지고 왔어요. 저 완전 요새 인생 쉐딩 바뀌었잖아요. 아 그래요? 그 정도예요? 마랑님 얼굴이 너무 작으셔서 잘 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직도 떨려요. 아니요, 잘 되고 있어요. 잘한다 잘한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랑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아마 처음일 수도 있는데 오늘 콜라보 영상을 준비를 했거든요. 그동안 뭔가 색조가 조금 고프셨던 분들을 위해서 약간 저는 전 에뛰드 공주님으로서 오늘 에뛰드 제품을 탈탈 털어보는 솔직 리뷰를 해보려고 하고요. 지금 현 에뛰드 공주님이랑 같이 리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짱순입니다. 저는 지금 에뛰드 뷰티즌 7기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월 미션 우수자로 뽑혀 이렇게 아랑님과 함께 촬영하는 영광을 얻게 되었습니다. 저 영상 미리 봤는데 현 올영 알바로 일하고 계셔가지고 네, 영업력이 진짜 완전 풀 충만하시던데 오늘 약간 자신 있나요? 아 그럼요. 제가 또 올리브영 그냥 알바생이 아니고 5년차 알바생이거든요. 경력 있는 만큼 아주 오늘 영업 제대로 하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약간 전 에뛰드 공주거든요. 그래서 2기여가지고 졸업한 지 한참 돼서 약간 감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약간 현 공주님의 영업이 좀 필요하다. 에뛰드가 또 몇 년 사이에 분위기가 완전 확 달라져서 또 그때랑은 느낌이 많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에뛰드 한번 영업 제대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같이 짱순님이랑 소개하려고 하는 제품은 이제 가을 신상 제품들 위주로 여러분들한테 리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아이섀도우뿐만이 아니라 뭐 요즘 정말 핫하디 핫한 쉐이딩, 픽싱 틴트까지도 리뷰를 해보려고 하니까요. 지금부터 저희 같이 영상 보러 갈까요? 저 시작합니다 하고서 박수 치거든요. 같이 해주세요. 네. 시작합니다. 또 가장 처음은 이게 지금 신상으로 나온 에뛰드의 플레이 컬러 아이즈 팔레트의 누디풀 에스프레소. 제가 이제 뷰티즌 활동이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이제 마지막 미션 제품이었는데 이게 딱 보면은 브라운 컬러 팔레트거든요. 근데 제가 쿨톤이라서 원래 브라운 컬러 쓰면 되게 더워 보이는데 이거는 적당히 뮤트기가 섞여 있어서 쿨톤이 쓰기도 진짜 괜찮더라고요. 오, 짱순님은 쿨톤이고 전 또 웜톤이어가지고 이거를 딱 메인으로 찝은 게 아 이거는 웜쿨 둘 다 쓸 수 있겠다. 그쵸 그쵸. 맞아요. 네. 누드톤 하면은 브라운 계열이 많고 또 쿨톤이 쓰면은 좀 답답해 보이고 더워 보이고 이런 경우가 많은데 이거는 뭔가 이렇게 웜한 색상도 있기는 하지만 뒤로 갈수록 좀 뮤트하고 노란기 빠진 톤이거든요. 그래서 좀 쿨톤 분들이 가을에 분위기 있게 메이크업 하고 싶을 때 쓰기 진짜 괜찮은 팔레트예요. 근데 발색해보면 되게 부드럽다. 진짜 부드럽죠. 입자가 고와서 이게 뭉침 없이 발리기 때문에 초보자분들이 쓰기에도 진짜 괜찮아요. 그리고 저는 아이섀도우 팔레트 볼 때 보는 몇 가지가 있거든요. 섀도우 팔레트 하나로 메이크업이 다 가능한지, 그리고 아이라인 풀어줄 수 있는 컬러가 있는지, 그리고 애교살을 밝혀줄 수 있는 컬러가 있는지, 글리터와 무펄의 조합이 적절한지, 이게 약간 저의 구매 조건 중에 몇 가지가 들어가는데 얘는 약간 두루두루 적당히 잘 갖췄다. 저는 원래 아이라인을 섀도우로 그리거든요. 여기 가장 어두운 색상 같은 경우에는 아이라인 그리기에 완전 최적의 색깔이다. 진짜 좋아요. 이거 같이 메이크업 하면서 얘기해봐요. 저희 짱순님은 가장 처음에 무슨 색 쓰실 거예요? 보통은 저희 뒤쪽에 있는 색깔을 많이 쓰기는 하는데 일단 베이스는 가장 밝은 컬러로 깔아줘요. 밝은 컬러로? 네. 저는 이번에 누디 라떼 써볼게요. 약간 그윽한 뮤티드 베이지래요. 저는 약간 쿨톤 누드 메이크업 느낌을 해볼게요. 제가 메이크업이 너무 진해지면 안 어울리거든요. 원래 이목구비가 좀 진한 편이라서 근데 요새 이렇게 자연스러운 색상으로 많이 나오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저는 1번 베이스 탁 깔았습니다. 저도. 이거 자연스럽다. 자연스럽죠. 괜찮다. 저는 두 번째로는 4번 이름이 너무 예뻐요. 구움 과자. 약간 톤 다운된 레디쉬 브라운 컬러. 요거 써줄 거고 저는 요거 나른한 로즈 컬러 요거 써볼게요. 저는 음영을 좀 많이 줬습니다. 저는 일단 이 정도로 깔아줬고 네. 그럼 저는 가장 진한 컬러 에스프레소 브라운. 저는 요거. 요걸로 좀 더 음영 줄 거예요. 네. 전 얘로 눈꼬리를 한번 빼줄게요. 저는 그걸로 이따가 아이라인 그릴 거예요. 그걸로 아이라인 그려도 진짜 자연스럽거든요. 제가 이따가 완전 꿀조합 브러쉬도 같이 알려드릴게요. 저 좋아요. 그런 거 좋아요. 영업해주는 거. 아, 되게 깔끔하게 빼지네. 우와,
굿. 저도 영상 봤는데 조곤조곤 계속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와, 저 텐션감을 계속 유지하는 것도 대단하다. 텐션은 아랑님이 훨씬 좋으시잖아. 저 처음에 에뛰드 공주님 시절에 이 텐션이 안 올라와가지고 항상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핑미를 완주 듣고 시작 이랬어요. 자신감 생겼어. 나 할 수 있어. 이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확실히 근데 영상, 그러니까 겟레디 같은 것도 찍다 보면은 텐션이 이렇게 점점 조금씩 올라와가지고 그쵸. 나중에 이제 마지막 마무리할 때는 세상 밝아지더라고요. 원래는 제가 겟레디 할 때 메이크업 안 한 상태로 오프닝을 찍었었는데 레페리 승찬 PD님께서 그 오프닝을 메이크업하고 그 텐션으로 찍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알려주셔서 그 뒤로는 이제 겟레디 할 때 메이크업 이제 다 한 상태로 그때 이제 오프닝을 찍어요. 그러니까 확실히 영상이 좀 살더라고요. 전 눈이 생겼습니다. 제가 말하는 사이에 뭘 많이 하셨네요. 호다닥 해버렸어요. 그럼 저도 빠르게 이걸로 아이라인을 그려볼게요. 전 아이라인 그릴 때 무조건 이 브러쉬 사용하거든요. 이거 뭐예요? 저 영업해주세요. 피카소 722번 사선 브러쉬인데 이게 진짜 완전 정교하게 그려지거든요. 그래서 저처럼 섀도우로 아이라인 그리시는 분들이 사용하시면 진짜 만족하실 거예요. 아랑님도 뷰티즌을 계기로 유튜브를 시작하신 건가요? 네. 저 처음에 뷰티즌 시작했을 때 영상이 한두 개 올라가고 난 다음에 지원해가지고 뷰티즌 들어갔는데 1년 만에 거의 10만 가까이 컸었어요. 뷰티즌 덕이 좀 크긴 했었어요. 여기저기 소개도 많이 해주고 콜라보도 찍고 하니까 그러니까 어느 기점 이상으로 내가 그러니까 부스터를 받아서 이렇게 쫙 올라가는 시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라인 다 그렸어요. 또렷해졌다. 자연스럽죠. 괜찮다. 근데 애교살도 좀 한번. 뽀얀 크레마입니다. 그러면 저는 이쪽에 핑크 릴렉서 이걸로 저는 한번 밝혀볼게요. 네. 이거 팁으로 발라도 잘 발리더라고요. 그럼 나 또 팁으로 해봐야지. 또 나 애교살 제품 영업해도 될까요? 네, 너무 좋아요. 네, 에뛰든가요? 당연하죠. 저는 이것만 살짝 얹어준 다음에 그다음에 애교살은 다른 제품 사용할게요. 저도 눈두덩이 펄도 발라줬습니다. 그럼 저 이제 마스카라? 저는 마스카라 항상 쓰는 조합이 있어요. 이거 약간 사용감만 봐도 벌써 느껴지지 않아요? 이게 진짜 진짜구나 라는 게? 저도 집에 이렇게 된 거 엄청 많아요. 많아요. 제가 이걸 영업할 때마다 하는 얘기가 베이스는 프라이머 바르고 모공 제품들 다 꼼꼼하게 챙겨서 바르는데 왜 마스카라 할 때는 베이스 안 발라? 라고 하거든요. 마스카라 할 때도 베이스 발라야지 똑같이 해줘야지 라고 하거든요. 확실히 쓰고 안 쓰고랑 지속력도 차이가 많이 나고 뭐 롱래쉬도 다르고 컬링감도 달라서 이거는 진짜 빼놓지 않고 쓰는데 몇 통을 썼는지 약간 기억이 안 날 정도예요. 그리고 청담동 샵에 가서도 제가 메이크업을 최근에 받아봤는데 거기에서도 선생님이 이걸 쓰더라고요. 핑크색은 속눈썹 붙여줄 때 고정시켜줄 때 진짜 잘 쓰고 파란색은 내가 화이버 없는 마스카라 쓸 때 그거 할 때 진짜 잘 써요. 저는 오늘 파란색깔 써볼게요. 저는 펌이 돼 있지만 픽서로 한 번 더 고정해줄게요. 에뛰드 세일할 때마다 이거는 진짜 빼놓지 않고 항상 사거든요. 저 마스카라 오늘 약간 컬픽스 마스카라 브라운 써줄게요. 저는 블랙. 진짜 이 컬픽스 마스카라가 제가 써본 마스카라 중에 제일 자연스럽게 길어지는 것 같아요. 저 애교살 꿀템 있습니다. 에뛰드 2X 생얼 라이너 소프트 딥 브라운. 이거 알아요? 알죠. 저 뷰티즌이잖아요. 그치, 공주님이라 아시는구나. 이게 진짜 꿀템인데 은근 모르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이게 엄청 얇게 발리면서 티나지 않지만 피부에 올렸을 때 약간 그림자 효과는 낸다. 잘 안 번져서 전 이거 진짜 잘 써요. 저는 애교살 메이커 가져왔는데요. 이거는 아마 가을 신상으로 나왔던 컬러인데 로즈 쉬머라는 컬러거든요. 근데 원래 애교살이 피치 누드, 샴페인 누드 이렇게 두 가지 색상이 있었는데 이거는 그거보다 살짝 더 핑크기가 많이 들어간 색상이에요. 근데 진짜 마음에 드는 게 원래 기존 색상들은 펄이 되게 입자가 컸는데 이건 완전 이렇게 자글자글한 쉬머 펄이어서 완전 자연스러워요. 오, 예쁘다. 저는 이거 애교살에 발라보려고요. 오, 좋아요. 그 다음에 뭐 해요? 요 다음에 쉐딩. 쉐딩은 신상 써야죠. 제가 너무 좋아요. 오,
저 완전 요새 인생 쉐딩 바뀌었잖아요. 아 그래요? 그 정도예요? 네 이거 진짜 딱 쿨톤을 위해서 나온 쉐딩이어가지고 원래 기존 그림자 쉐딩도 원래 붉은기 노란기를 빼서 나온 편이긴 했는데 완전 찐 쿨톤한테는 약간 그래도 노란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아, 진짜 완전 쿨톤 색상 나왔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또 어떻게 아시고 에뛰드에서 이렇게 출시를 해주셔가지고 요새 진짜 맨날 요거 쓰고 있어요. 이게 딱 쿨을 위한 컬러. 오, 붉은기가 많이 빠졌네요. 진짜 많이 빠졌어요. 저는 아래 있는 컬러를 써볼게요. 저는 먼저 위에 있는 컬러로 코쉐딩. 이 위 컬러가 코쉐딩하라고 나온 색깔이라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이거 너무 연하지 않나 싶었는데 코쉐딩할 때 쓰면 딱이더라고요. 근데 색이 좀 밝게 나와서 피부 밝으신 분들이 특히 더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아주 마음에 듭니다. 저도 이거 괜찮은데요? 그렇죠. 아랑님도 피부 밝으신 편이라서 이건 원쿨 잘 안 타겠다. 이거는 뭐 쿨톤 위에서 나왔다고는 하지만 완전 자연스러운 그림자 색상이라서 웜톤 분들이 쓰시기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 에뛰드 중에서 노즈 쉐이딩 할 때 이거 몇 년째 쓰고 있는 브러쉬 있거든요? 이거 너무 많이 써가지고 다 지워지고 낡고 이 정도 됐어요. 약간 좀 썩었어. 이게 에뛰드의 311번 브러쉬인데 이게 원래 블렌딩 브러쉬로 출시가 됐는데 노즈용으로는 진짜 딱 안성맞춤이어서 저는 요 눈 앞머리 쪽이랑 그리고 뭐 홀 쪽 파줄 때는 딱 이 브러쉬만 써요. 저는 요거 써요. 아! 그림자 쉐딩 브러쉬. 요거 딱 코어라고 나온 거라서 저는 항상 코쉐딩 할 때 요런 모양 쓰거든요. 완전 초보분들이 쓰셔도 정기 안 남고 자연스러워서 진짜 좋아요. 아랑님 얼굴이 너무 작으셔서 아니에요? 저 얼굴 그렇게 크지 않은데 지금 되게 커 보이죠? 똑같을 것 같은데? 아니 아까 제가 거울로 봤어요. 아니요 똑같아요. 그래서 오늘 쉐딩을 좀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얼굴이 잘 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직도 떨려요. 아니요 잘 되고 있어요. 잘한다. 또 칭찬해주면 좋아하는 거. 저 이제 블러셔 하고 싶은데 블러셔 영업해주세요. 저는 오늘 블러셔를 여기 팔레트에 있는 거를 쓸 거거든요. 네. 근데 뭔가 아랑님한테 완전 잘 어울릴 것 같은 블러셔가 있어서 제가 가지고 왔어요. 당장 주세요. 두 개를 가지고 왔는데 근데 이게 톤이 좀 다르거든요. 이 둘 중에 마음에 드는 걸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얘는 조금 약간 봄, 여름 걸쳐있는 분들이 쓰면 예쁠 것 같고 뭔가 요거는 오늘 요 팔레트랑 조합이 되게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둘 다 가져와 봤는데 어떤 게 더 마음에 드세요? 저는 오늘 약간 확신의 가을 여자 느낌으로 요거 써볼래요. 좋아요. 사실 저도 이걸 써줬으면 하고 가져온 거거든요. 아니 이거 다른 거 보니까 엄청 많이 썼다. 아 맞아. 요새 많이 썼어요. 제가 오늘 이거 찍는다고 이제 연습을 많이 하고 왔는데 이거 쓸 때마다 이걸로 했었거든요. 이거는 좀 더 웜해서 저는 오늘 요 에뛰드 플레이톤 아이 팔레트 캐시미어 모브 여기에 있는 요거 써보려고요. 이것도 엄청 좀 뮤트한 로즈 핑크 색상인데 진짜 예뻐요. 그럼 저 그것도 궁금해요. 뷰티즈 할 때 이게 진짜 제일 좋았다. 일단 신상을 매번 이렇게 받아볼 수 있는 것도 진짜 너무 좋았고 그리고 원래 작년까지만 해도 아마 작년 개수는 오프라인 모임을 못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올해부터 조금 코로나 상황이 좋아지면서 이제 월 모임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진짜 그게 너무 좋아요. 왜냐면 이제 좀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와 이거는 좀 고독한 직업이다 생각을 했었는데 그치. 근데 이제 친구들을 많이 사귀니까 진짜 에뛰드 뷰티즌 정말 하기 잘했다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게. 저도 뷰티즌 한 지 오래됐는데 나 언제였지? 나 23세였나? 2기였으니까 엄청 예전에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친해졌던 친구들이 아직까지도 연락하고 아직까지도 같이 모이면 수다도 많이 떨고 그때 우리가 그랬지 하면서 얘기하는 거 보면 친구 사귀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또 저희 E잖아요. MFP죠. 맞아요. 저는 ESFJ거든요. ESFJ, MFP 다 사람 좋아하는 유형이라. 그쵸 맞아요. 그 아무래도 청첩장 모임 브이로그 봤는데 뷰티즌 친구분들도 많이 나오시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아 나도 이렇게 나중에 계속 인연 유지해서 나중에 이렇게 나도 청첩장 줄 수 있는 건가? 맞아. 당연히 가능하죠. 그리고 신기했던 게 이제 카카오 방송을 가면 거기에 계시는 PD님이 뷰티즌 1기 선배님이시고 어디 방송 촬영하러 갔는데 PD님이 3기시고 그래서 진짜
진짜 많구나. 그래서 어디 가서 누구 만났을 때 저 뷰티즌 몇 기였어요? 라는 그 얘기를 하면 괜히 약간 전에 끈끈해져가지고 저희 공주님 출신인 거 아시죠? 아 공주님 출신. 아 그쵸 그쵸. 공주님 출신 또 잃지 못하죠. 이제 마지막 립은 또 신상 써줘야죠. 맞아요. 그쵸 그쵸. 어떤 네. 컬러 선택해줄 거예요? 저는 로즈 라떼. 로즈 라떼. 저는 그러면 바닐라 크림. 이게 이번에 둘 다 신상이죠? 맞아. 이번에 딱 이렇게 두 컬러가 신규로 나와가지고 근데 이거 진짜 예뻐요. 픽시 틴트는 약간 에뛰드의 역작 같은 느낌이어서 너무 잘 만들어가지고 이제 이 라인들은 그냥 고민 없이 써보는 것 같아요. 이거 하나만 바르면 엄청 차분한 느낌으로 예쁜데 저는 사실 픽싱 틴트에서 최애 컬러가 있어서 오늘 그거를 살짝 레이어링 해보려고 가져왔거든요. 그럼 저도 레이어링으로 두 가지 컬러를 전부 다 써볼게요. 로즈라떼가 조금 더 제 취향이긴 하거든요. 확실히 처음엔 좀 촉촉한데 픽싱되고 나면 입술에 딱 이렇게 포슬포슬하게 올라가는 느낌? 근데 건조하진 않아요. 맞아요 맞아요. 저는 원래 그 워터 틴트 쓰면은 입술에 착색이 진짜 안 예쁘긴 않고 그래서 워터 틴트 안 바르는데 요거는 살짝 처음에는 워터 틴트처럼 발리다가 팍 픽싱이 되니까 화장 지우기 전까지 딱 붙어있고 지속력이 너무 좋아서 저 에뛰드 라이브 방송할 때도 요거 하고 나서 손바닥에다가 뽀뽀해가지고 묻는지 안 묻는지 방송에서도 보여줬었거든요. 픽싱하고 나서 보여줬는데 안 묻는 거예요. 근데 그때 사람들이 댓글 반응이 와 진짜 대박이라고 하면서 판매가 엄청 많이 일어났어요. 진짜요? 진짜 안 묻어요? 맞아요. 진짜 안 묻어나요. 저는 이거 제가 제일 좋아하는 색상이거든요. 뭐예요? 11호 로즈 블렌딩. 로즈 블렌딩? 이게 진짜 예뻐요. 쿨픽인가요? 응, 쿨픽. 겨쿨이 쓰면 좋다고 하는데 뭐 여쿨 뮤트도 쓰기 괜찮고 좀 차분한 플럼 색상이라 해야 되나? 아니 확실히 내가 못 쓰는 색을 바르니까 궁금하다. 우와. 저는 이거 하나만 발라주는 것도 좋아하는데 이렇게 살짝 안에다가 이렇게 발라서 색깔 섞어주면 진짜 예쁘죠. 너무 예쁘다. 쿨 너무 좋아하겠네. 이게 진짜 예뻐요. 진짜 쿨이네. 크랜베리 플럽이라는 색도 있는데 그거보다 저는 이게 더 쿨해서 마음에 들더라고요. 이렇게 하면 끝나는 것 같습니다. 같이 에뛰드 제품 리뷰도 해보면서 이제 웜쿨 메이크업 해봤는데요. 그동안 뭔가 제 채널에서 웜톤 메이크업만 보셔서 조금 지겨우셨던 분들 어떤가 조금 해소가 되셨나요? 짱수님 채널에도 많이 놀러가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오늘 한마디 해주시면 또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제가 또 뷰티즌 활동 열심히 해서 이렇게 아랑님이랑 영상도 찍을 수 있게 돼가지고 너무 기뻤고요. 어떻게 좀 재밌게 봐주셨다면 좋겠는데 오늘 너무 재밌었고 뭔가 아니 지금 아직도 떨려가지고 제가 무슨 말 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네 뷰티즌 활동하면 이렇게 저처럼 탑 크리에이터 분과 콜라보도 할 수 있고요. 친구도 많이 사귈 수 있고 매달 에뛰드 신제품 받아볼 수 있으니까 그 뷰티즌 8기도 모집한다고 하거든요. 혹시 나도 유튜브 한번 해보고 싶은데 하는 분들 계시다면은 한번 도전해보시는 거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오늘 여기서 영상 이만 끝낼까요?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 둘 셋 더 박수 해줘요. 하나 둘 셋 끝!